그래서 저희가 당시 영상을 함께 보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과거 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하거든요. 선배님들의 과거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어디서 보는 거예요? 말다리자. 저 97년. 97년? 예. 맞지? 97년. 저거 바탕으로 뮤직비디오 나오고. 와, 이때 모습이다. 저기 노브레인. 노브레인이다. 이성훈아. 후배, 차승호. 예. 차브레인 시절이. 예, 차브레인 시절. 저희 클럽 드럭이라는 곳이에요. 예, 드럭이죠. 야, 밀집해 있구나. 근데 안촌스럽고 되게 멋있는데요? 아, 진짜요? 예. 지금보다 연주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날카로운데도 연주 진짜. 연주가 날카로워? 뒤져야 되는데? 저 드럭이라는 클럽에서 이제 크라잉넛과 네. 노브레인이 태동했다라고 이제 맞아요. 저기 밴드 많이 나왔어요. 뭐 레이지본도 나왔고 럭스, 뭐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전신도 있었고 이지영 씨랑 친하죠. 아, 맞아요. 지영이도 이거. 거기서 위퍼란 팀으로 같이 공연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지영이 여기 단발머리 해가지고 맞아요. 한국의 커트 코베인처럼 막 그렇고 지금의 모습을 크라잉넛이나 이런 함께 활동하던 분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보고 있어요, 근데. 맨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데? 지금 약 뭐 발라드 하지 뭐. 아, 그래? 자본주의 돈만 받지 뭐. 근데 음악 잘했었잖아, 괜찮아 뭐. 지금 뭐 다 그 어렸을 때 저기 욕하고 막 이러고 기타 치고 소리 지른 게 다 지금의 발라드의 초석이 되고 그런 거야. 아, 다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왜 설레는 줄 아실 거예요? 설레! 춘천역이죠. 옛날에 여기 머리가 뭐 머리인데? 놀러. 뭐 경춘선이에요? 아, 이렇게 과거 모습들까지 봤습니다.